라이프치히의 벤치 멤버들은 나의 팀에서 모두 선발로 뛰었을 것이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저도 가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네, 2019-2020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경기 라이프치히 대 토트넘의 맞대결. 토트넘이 0-3 패배를 했고 라이프치히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네, 1, 2차전 합계 4-0으로 라이프치히가 완벽한 승리로 8강에 올랐네요. 라이프치히의 승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완벽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한 것 같습니다. 오리에 선수를 활용한 비대칭 공격 전술을 좀 활용을 했는데 왼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앙헬리뇨 선수를 뭐 적극 활용해서 오리에 선수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전술로 골을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 뒷공간을 노렸던 그런 전술들이 토트넘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골 실점할 때는 완벽히 그 공간을 침투해서 골을 성공을 시켰고 뭐 첫 번째 골, 세 번째 골도 어쨌든 뭐 측면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네. 토트넘에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 이후에 나겔스만 감독은 정말 이런 인터뷰들을 했어요. 나겔스만 감독은 일단 뭐 굉장한 순간이었다. 이 역사적으로 이제 클럽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그렇죠. 그런 승리라고 자랑스러워 했고요. 일단 나겔스만이 1987년생으로 만 32살인데 네, 조금 어리네요, 저보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감독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을 했어요. 토너먼트에. 대단합니다. 그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챔피언스리그 감독들 중에서 최연소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올라갈수록 그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나겔스만 감독이겠네요. 뭐 4강 결승까지 간다면은 네. 뭐 나겔스만 감독이 계속 올 시즌에 이제 기록을 쓰는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패배했던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조금은 자극적인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네, 라이프치히의 벤치 멤버들은 나의 팀에서 모두 선발로 뛰었을 것이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저도 가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득점을 했던 포르스벨리라든지 아니면 뭐 폴센 이런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떴다면은 선발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부분만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토트넘 팬들은 너무 자극적이죠. 네. 네. 그럼 그 선수들 사기가 확 꺾어질 수도 있고 그런 뭐 말이었는데 그 앞뒤를 좀 보니까 지금 토트넘에 굉장히 부상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뛸 선수가 없다라는 걸 표현했던 거라. 그런 의미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부분만 보면은 조금. 그쵸. 네. 뭐 앞뒤 다 봐야 돼요. 오늘 인터뷰에서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으로 봤던 거는 실점했던 장면들이 실수로 인해서 실점했다는 말을 자꾸 했어요. 네. 오늘 경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런 뭐 말하는 인터뷰 내용들이 그쵸.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더 이상 토트넘의 실점 장면을 봤을 때 실수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실력이다? 이거는 이제 좀 실력이지 않을까. 뭐, 오리에 선수의 이제 낙하지점 판단 미스라던가, 뭐, 순간적으로 공간을 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실력이 조금 이제 감퇴된 게 아닌가. 뭐, 그런, 뭐 물론 이제 노세화가 되면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의 이제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무리뉴 감독의 감독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오늘 경기 패배로 좀 3경기 연속 패배를 했거든요. 어허. 그 이제 무리뉴 감독 커리어상 첫 번째 최다 이제 패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 6경기 연속 무승 그렇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없죠. 없어요. 2무 4패인데 네. 2무 4패라는 기록도 무리뉴 감독이 감독 생활을 한 이후로 최다 무승 기록이라고 아하. 합니다. 이제 토트넘의 남은 경기는 리그밖에 없는데 이 리그에서 그렇죠. 어떤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운영에도 좀 많은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재정적으로도 토트넘 입장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면 재정적으로도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선수를 판매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를 걸 커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좀 따져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남은 프리미어리그 남은 경기들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성과를 거둬야 또 많은 팬분들께서도 또 토트넘 팬분들께서도 경기를 프리미어리그로 보는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펼쳐졌던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라이프치히 대 토트넘의 경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골다콤 코리아 편집장 RTM 그리고 저는 캐스터 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